민선 7기가 취임한 지 3년이 지났는데요. 유천호 강화군수의 공약 이행률은 87%로 나타났습니다. 산업 경제 분야와 일반 행정 분야에선 제시한 공약의 100%를 실행했지만 도로교통 분야의 공약 이행률은 48%에 그쳐 절반 넘게 장기 과제로 남았습니다.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.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유천호 강화군수의 공약 이행률이 87%로 나타났습니다. 이행률이 가장 높은 건 산업, 경제, 일자리 분야와 일반 행정 분야로 공약을 100% 실행했습니다. 풍물시장 구설주차장을 조성하고 조례를 개정해 지역 건설 장비 사용률을 높이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 또 농수, 축산업 분야는 98%, 문화, 체육, 관광 분야에서도 공약의 90%를 이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반면 도로 교통 분야에선 공약 이행률이 48%에 그쳐 전 분야 중 가장 낮았습니다. 지난 2019년 강화 해안순환도로 209가 개통했지만 409는 2024년도에나 개통할 예정입니다. 509 개통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서도 연도교 건설 사업과 강화에서 김포공항을 잇는 철도 사업, 강화 영종 간 연육교 건설 등도 장기 과제로 남았습니다.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 포함된 지역개발 분야 공약은 61% 이행률을 보였습니다. 강화군은 임기 내 강화읍 원도심 재생 사업을 마무리 짓고 2022년까지 신문 새시장 지구와 온수 지구에 공공임대주택 310호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. 강화군은 민선 7기 공약 사항 94건 중 72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13건은 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9건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.